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고려 이야기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고려가 세워지기 그 직전까지 네. 뭐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후삼국 시대 네, 네. 뭐 이런 이야기 견원 궁예 이야기 좀 많이 네. 드렸고요. 네. 드디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 얘기 가야죠. 네. 네. 그 사실 왕건 같은 경우가 이제 태조 왕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민족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화합하는 리더십, 아주 통합의 지도자 하면 왕건을 대표적으로 꼽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왕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족 세력의 이제 결국 네트워크가 만든 하나의 어떤 최고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건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최수종. 그러니까 그 이제 흔히 말하는 도참 있잖아요. 풍수지리. 그 도선이라는 오. 흔히 아시죠? 도선. 그 도선도 있고 또 최지몽이라는 신화도 있어요. 그 최지몽? 예, 하도 해몽을 잘한다고 해서 왕건이 직접 이름을 내렸거든요. 지었어요? 꿈을 안다고, 꿈을 잘 안다고 지몽을. 지몽. 재밌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그러잖아요. 도선이 그 왕건 아버지한테 가서 이집트가 사만을 통합할 군주가 나올 집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저쩌고 이런 이야기하고 또 최지몽이라는 신화도 뭐 사만을 통합할 꿈입니다 하는데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 꿈을 예언해 준 사람들, 왕건하고 관련되는 그 사람들이 도선이나 최지몽이라는 사람이 다 전라남도 지금 영암 지방 출신이에요. 전라남도 영암? 영암. 영암에 뭐가 유명하지? 영암. 영암에는 월출산 국립공원이 있죠. 월출산. 그게 뭐냐면 영암이 뜻 자체가 뭡니까? 신령수를 영자 바위 암자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빨이 넘치는 땅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애리조나의 세도나라는 데가 제일 세계에서 영빨이 세다. 이런 아, 얘기가 그래요? 예. 네. 근데 우리는 더 영빨 센 데가 있다고 하죠. 용산, 용산. 아니, 계룡산, 계룡산. 계룡산, 계룡산. 네. 계룡산이 영빨이 세.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그거 가서 계속 공부하잖아. 예언 강한 사람들은. 그 도사들은 좀 계룡산 가서 공부하잖아요. 무슨 점집 같은 거 보면 네. 계룡산에서 몇 년 뒀다 걷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산 높이나 뭐 이런 걸 유명세로만 따지면 뭐 지리산, 뭐 설악산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여튼 영빨 네, 쪽은 네. 계룡산, 공주 쪽에 있습니다. 네. 네, 대전 바로 옆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영암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영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게 영암도 아까 말씀드린 나주 이런 쪽하고 같이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지란 말이죠. 영암에 그 F1 경기장이 혹시 아 거기도 맞아 들어본 거기 있던 거 맞죠? 네. 무슨 경기장이요? F1. F1 경기장이 거기 자동, 있어요? 네, 네. 네, 그 자동차 경기장. 네네네 네, 네. 네. 알죠. 거기 이제 F1이 뭔지 혹시 압니까? F1 경기는 아는데. 그 포뮬러1이라고. 네네. 오로지 그 차는 그 경기만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차. 예를 들면 또 다른 저 자동차 경주는 그냥 슈마허, 슈마허. F1의 슈마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상용차 같은 걸로 이제 경주하는 게 있고 혹은 이제 아주 파리 다카르 랠리처럼 아주 그 험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네네. 하는 그런 이제 경주도 있는데 F1은 이제 온리 속도 이걸로 그냥 죽이는. 네. 예.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스포츠, 그러니까 F1 스포츠의 규모가 거의 뭐 월드컵이랑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네네. 그 경기장이 이제 영암에 있다는 겁니다. 아는 것 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지금 실제 그 견원의 해군 부대 그리고 왕건 그 수군들 싸움을 했던 해상 전투가 지금의 목포와 영암 앞바다에서 벌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꿈 해몽도 해주고 그죠 풍수지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그 해상 네트워크가 왕건 지방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견원을 상대로 해전을 이긴 것도 결국 이 영암 현지의 네트워크가 다 긴밀한 협력을 네. 해서 이겼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결국 선전전을 만들어주는 거죠. 왕건은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네. 꿈에 봐라 이런 게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왕건이 서른 살에 뭐 그런 것 나오거든요. 금으로 된 구층탑에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구층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라는 숫자가 동양에서 그 완전한 숫자를 뜻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황룡사 구층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황룡사 구층탑을 만들면 신라가 결국 주변 나라를 다 복속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왕건이 결국 통일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런 바로 해상 네트워크, 이런 해상의 호족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선전 선동 능력들 이게 다 해가지고 결국은 왕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미신은 뗄 수가 없나 봐요. 뭐 이번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뭐 네. 암살 당했습니다만 그 아베 전 총리도 암살 당하고 나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종교와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한 이제 뭐 지금 뭐 나온 거는 범인이
그 통일교 쪽이 뭐 어머니가 해가지고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나오는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신흥 종교하고도 상당한 관계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생각보다 이 정치하는 쪽이 이런 샤머니즘 쪽하고 관련이 깊은가 봅니다. 네. 네. 정치인들이 또 전보로 제일 많이 가는 네. 직군 중에 하나고. 그럼 또 계룡산 가겠네요. 계룡산도 갔다 오고. 네. 네. 자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결국 이 왕건의 기반은 해상이고 왕건의 집안 자체가 우리 말씀드린 송악 바로 뭐 예성강 쪽이고 이러니까 그 거기서 끊임없이 불을 네네. 축적한 사람이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왕건의 집안은 배를 만든 능력도 갖고 있다 이거죠. 조선 능력도 같이 갖고 있다. 아. 조합 능력, 군함을 만든 능력도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국내하고 서로 간에 이제 결속할 수 있는 힘과 힘이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왕건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자, 이러다 보니 왕건 주변으로 모이는 사람도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네트워크 주변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건의 충신 뭐 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박술이라는 사람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이제 지금의 충청남도 당진 출신이란 말이죠. 박술? 박술희. 박술희. 예, 나중에 해종의 후원자였는데 결국 뭐 여러 가지 정책 사건으로 이 사람도 죽게 되는데 이 사람도 당진 출신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첫 번째 왕후 있죠. 유씨라고 했던 네. 첫 번째 왕후. 신의 왕후 유씨도 지금의 어떤 계근과 인접한 예성강 그 정주 지역의 해상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발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지가 바로 처갓집이에요. 거기서 전부 다 수리해주고 양식 다 넣어주고 네네. 보급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힘이 셀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첫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나주. 네. 나주 쪽의 해상 세력 다령군의 딸인데 이 부인이 옷인데 장하 왕후 옷인데 이 부인이 다른 이제 왕비들의 친정보다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 부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게 2대 임금 해종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해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부인이 상대적으로 약해. 미약하다는 걸 뜻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해종이 주름살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름살이 얼굴에 주름살이. 네. 그래서 그 주름살이 많은 이유가 뭐냐? 왕건이 이 부인 오씨를 딱 만나가지고 이 마음이 동했다 이거죠. 마음이 동했어가지고 이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뭘 안 됐구나. 네.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지막 순간 몇 번 얘기하는 거야? 꼬무룩.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대나무 자리 있죠. 네. 대나무 자리 있잖아요. 대나무 발같이 네, 이렇게 네. 밑에 이제 까는 화문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대나무 발에다가 이제 유류를 했다고 하는 거죠. 흘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부인이 그걸 급히 주워 담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런 주름이 대나무 무늬가 됐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 이거죠. 그만큼 신분이 조금 약하다는 미약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굉장히 급하게 하셨나? 급한 것 같은데요. 빨리 지금 막 어디 가야 되는데 급하게 하셔가지고. 네네. 그런데 결국 그게 바다를 배경으로 했다는 거죠. 네네. 첫 부인, 두 번째 부인 다 바다 해상 세력이다 이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의 특징이 그리고 왕건이 시작된 게 바로 바다잖아요. 그 바다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원적이잖아요. 하나를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려가 우리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가 된 게 결국 이 왕건의 어떤 출신 성장 배경이 이 바다가 됐다는 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교도 아주 탄력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뭐 정말 그 몽골이 침입했잖아요. 그런데 1259년 이제 결국 최씨 정권, 무신 정권이 몰락하고 결국 태자를 보냈단 말이죠. 중국에 보내가지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중국에서 결국 쿠빌라이 칸 하는 쿠빌라이하고 다른 형제하고 이제 서로 결전이 벌어지거든요. 누가 이제 몽골의 정통성을 이어가느냐. 그럴 때 쿠빌라이한테 줄을 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마국의 지위를 얻게 되고 네네네. 나름 고려왕은 원제국 전체 넘버 파이브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몽골에 30년 정도 사움을 한 나라는 다 씨를 말려버려요. 그런데 고려는 유일하게 보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려의 어떤 탄력적인 외교랄까 그 이후에 또 공민왕이 보여주는 원과 명 사이에서의 그 외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개방적이고 탄력적이고 실리적이면서 또 그럼에도 자기 주체성을 잃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바다하고. 대체로 해양국들이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유연하고 탄력적이면서도 네. 자기 거 잘 안 놓치는. 뭐 영국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죠. 섬나라들이 대체로 좀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대륙과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해양국의 성격이 굉장히 그렇죠. 강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특징들이 직업으로 딱 모여지면 어떤 직업이겠습니까? 그렇게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돈을 잘 버는 직업. 유연하고 탄력적이고 돈 잘 버는 웨이터? 무슨 소리 하시는 바로 상인이죠. 장사. 아, 상인.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아, 상업이 발달을 했고. 고려의 이 전통을 받은 개경에서 최고의 개성 상인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장사 어떤 딱 그 하면 송상 개성 상인 있잖아요. 네네. 바로 이 전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 개성 상인들이 지금도 전통이 태평양 그룹. 그다음에 아모리퍼시픽. 예, 네. 그게 바로 개성 상인이고요. 오, 그래요? 그다음에 예전엔 동양 제철학이라 부르는데 요즘 오시아이라고 하죠. 아. 거기도 개성 상인이고. 그다음 신도리코. 여기도 개성 상인이고요. 최고의 현금왕이라면 예전에. 명동? 예, 이병철 정주영 회장도 꼼짝 못하는 단사천이라는 현금. 아, 단사천. 예. 그가 이제 있는 게 계양정계 한국제지 이쪽이거든요. 개, 이제 그 바로 단사천 개성상이에요. 아, 그쪽이에요. 녹십자도 거기고요. 아. 그러니까 이 전통들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규모 크게 하는 것보다 실속이 엄청 다진 거죠. 아, 그러네요. 아, 단사천. 그러니까 유명해요, 그분이. 네. 정말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사실 뭐 삼성현대 어마어마한 기업들 아닙니까? 물론 네. 지금의 상황이랑 좀 다른 그때 당시 상황이겠습니다만 이병철 회장, 뭐 정주영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현금 필요하면 지금이야 이제 금융권에 가겠지만 그때는 금융권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 단사천 회장 같은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요? 네, 굽신굽신 이러면서 이제 좀 그랬다는 얘기가 그래서 단사천 회장의 그 아들 중에 또 잘 나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 타임이죠? 단자연 씨라고. 단 하나의 자연, 단자연, 네,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자연의 그 유기농 효소, 효소는 이제는 농약이랑 같이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농약 처리 안 한 유기농, 유기농 인증받는 거 굉장히 까다로운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비료, 유기농 저 화학 비료라든지 아니면 화학 농약 같은 거를 안 쓴 거를 뭐 몇 년 이상 이렇게 또 유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단 하나의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자연이라는 거예요. 네. 우린 자연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 남편이 이거 매일 챙겨 먹는데 깨끗해졌어. 안 먹은 날은 좀 다르대요. 몸에서 냄새나.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약간 변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굉장히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뭔가 어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단 하나의 자연, 단자연과 함께 건강하고 깨끗하고 냄새 안 나고 냄새 안 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뭐 왕건이 해상에서 뒤를 받쳐주니까 궁예 세력이 제일 광성할 수밖에 없었죠. 네. 자, 근데 문제는 궁예가 강자가 되면 포용력을 발휘하고 좀 관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궁예가 아무래도 자기를 버린 신라 왕실에 대한 적개심, 원한, 분노가 떨치지 못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신라 장수가 좀 귀순하러 온다, 귀부하겠다 이러면 그래? 다 목 빼버려 이런 식이 이런 거예요. 신라 하면 무조건 싫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 왕건은 기본적으로 좀 포용력을 계속 발휘하는 사람인 거죠. 아까 말한 바다. 바다는 모든 걸 받아들인다고 바다잖아요.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궁예는 근본적 반신라적 행보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또 궁예 입장에서 좀 폭압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변이 다 호족에 둘러싸 있잖아요. 끊임없이 주변에 대한 의심이랄까 피해의식 이런 게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문제는 이제 나주를 궁예의 세력으로 들어왔지만 또 견원이 탈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왕건이 가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왕건이 또 가야면 나주는 또 들어오고 왕건이 없으면 또 견원을 빼앗아가고 이건 결국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이 그 나주 쪽 금성 쪽에 있던 해상 호족 세력들이 왕건을 지지하니까 왕건이 반드시 궁예에게 필수적인 인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왕건 없으면 여기는 그냥 없어지는 걸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서로 작업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당시에 궁예가 어떻든 뭐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빼앗기고 해줘야지 또 왕건이 필요하니까 왕건은
그 현장에서 좀 탈출시킬 수 있잖아요. 계속 조정에만 있다 보면 또 국내한테 어떤 시비를 당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네. 결국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의 권력이 자꾸 절대적인 권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죠 관심법이라든지 또 부인과 아들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뭘 뜻하겠습니까? 야, 내 부인과 내 아들도 죽이는데 너희 따위는 언제든지 파리 목숨이야. 이렇게 자기는 꽉 누르면 벌벌 떨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호족 입장에서는 갈수록 기분이 나빠지고 이제 아니 우리 도움 없으면 승리를 할 수 없는데 왜 혼자 다 먹으려고 하냐. 권력을 독식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불만들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은 결국 이제 왕건으로 결국 모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당신이 이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918년에 왕건의 최측근 4명이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이 이제 왕건을 찾아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역성혁명을 하자 이거죠. 지금 저 국내는 중국의 그 걸주의 그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완전히 네. 포악한 걸주의 일하고 똑같아. 포락지형을 하고 주지용님을 했던 저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거론과 주황 같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국내가 집권한 지 2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만 통일을 못하고 있다. 야, 이 통일을 못하는 것도 국내를 제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세우지 않은 얘기죠. 능력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망설이고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왕건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신하의 몸으로 내가 그래도 어떻게? 그럴 때 이제 부인 유씨가 갑옷을 입혀주면서 나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런 거죠. 할 만큼 했어요, 여보. 그렇죠. 언제까지 착한 척 하려고 그래? 우리 뭐 세조도 그랬잖아요. 세조도 결국 계유정난 일으킬 때 결국은 부인이 부인 옹경왕후가 하셔야 된다고 내가 이런 날을 위해서 무기를 몰래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나와요 부인들이 뒤에서 이제 네. 마지막 순간에 딱 힘을 준다 그리고 이 부인들까지 아녀자까지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미 천하의 민심은 돌아섰다 돌아섰다 이런 걸 보여주겠죠 그런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그냥 그래 좋아 결심해서 나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순식간에 만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궁에 궁궐 앞에 가서 으이샤 으이샤 하거든요. 이게 미리 사전에 작업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때 요즘처럼 SNS에 모여라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 명이 동시에 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했겠죠. 액션만 했다 이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뭐 궁에는 단신 도주를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산에서 숨어 있다가 농민에게 내려와서 보리알을 먹다가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국내냐 포용적인 왕건이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호족 출신에게 결국 당한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세력은 전직 권력이 한 명이 다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의 그 당시의 사회 구조상으로는 한 명이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국내가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니까 결국은 호족 세력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그 궁예가 결국은 지금 중요한 과제는 사만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궁예는 지금 태봉으로 너무 나아간단 말이죠. 지금 저 땅에서 구름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해야 될 현실의 과제를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네. 왕건이 뭐 잡고 나서도 반역은 계속 일어나요. 쿠데타. 왕건이 왜? 네, 왕건이 외에도 왕건 누구 네가 뭔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여러 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도 일어나는 동시에 또 남쪽에 있는 성은 견원 쪽으로 귀순을 해버리고 그 대신 또 북쪽에 있는 사람은 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견원과의 이제 투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자 그래서 918년에 궁예를 제거하고 919년에 다시 송악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싸움은 견원과 왕건의 싸움이 되는 거죠. 세계의 라이벌.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둘로 좁혀진 거죠. 네. 처음에 왕건이 즉위하니까 견원이 축하사절을 보내고 나서 바로 이제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해요. 견원은. 왜냐하면 왕건은 좀 달려놓고 이제 신라를 먼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신라를 계속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대야성이라고 지금 합천이에요. 경상남도 합천. 네. 거기 함락하고 신라를 딱 경주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려군이 나타난 거죠. 신라의 요청을 받고 고려군이 와서 딱 막아 쓰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러서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려와 백제가 백제가 둘이 부딪히는데 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싸움의 키를 결국 신라가 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힘이 없는 신라가. 근데 우리 1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신라가 네. 고려에게 네. 그냥 가서 바쳤다는 거. 그 나중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애매한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때 결국 왜 키를 신라가 지고 있냐면
아무리 신라가 지금 이제 힘이 없다 하더라도 천년 신라잖아. 이어져온 역사적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바뀐다는 거죠. 그 민심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총칼의 힘이 센 것 같아도 그걸 민심이 결국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가 조금 성급한 거죠. 너무 신라를 적대해서 국내는 망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견훤은 나름 좀 신라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그래도 아직까지 힘으로 아예 그것도 힘이 최고야. 좀 하드 파워를 쓰려고 그러고 왕건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 신라 쪽에 사람이 와서 내 땅을 바치겠습니다 해도 그러면 그 신라 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오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자꾸 어떻게 민심이 자꾸 이럴 바에는 왕건이 낫지 않겠어 견훤보다는 이 백성들과 또 신라의 귀족들의 생각이 자꾸 친왕건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은 정말 소프트 파워를 잘 구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죠. 민심을 얻는. 네. 자, 그럴 상태에서 이제 발해가 926년에 또 그란에게 무너지게 되고 발해 유민 수만이 또 고려로 귀부를 하게 되고 근데 그때는 상당히 군인도 좀 올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다 또 고려의 군인이 되는 거죠. 근데 초기 전투에서는 견훤이 많이 우세해요. 이렇게 많이 우세하고 그렇게 해서 견훤이 유명한 사건이 서라벌로 바로 직접 그 적국의 수도를 들어간 거예요. 네. 그 들어가 가지고 포석정에 있던 경혜왕을 덮친 거죠. 그러니까 견훤의 군대, 견훤이 직접 서울로 들어간 거예요. 신라 수도 서울. 근데 거기까지 못 막았어요? 못 막았죠. 당시에는 SNS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려군이 들어가는데 늦은 거죠. 지원군을 보냈지만 늦었고 이미 들어가가지고 견훤군이 파죽지세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기록 나오잖아요. 뭐 당시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다가 팔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잔 띄워놓고. 네. 포석정. 근데 그거는 지금 보면 이제 그만큼 신라가 형편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 포석정 주변에 또 신라가 국가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사를 지내는 그 유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급보를 받고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막 산천에 또 빌고 뭐 이런 거 열고 있다가 그렇게 됐을 거다. 그리고 기록마다 좀 다른데 뭐 견훤이 죽였다는 것도 있지만 자결을 하라고 압박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경혜왕이 목을 스스로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경혜왕의 왕비는 견훤이 급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경혜왕의 후궁들은 장군들이 급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최악의 민심을 잃는 민심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죠. 네. 민심.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정 많이 보는 것도 네. 결국 민심을 알 길이 없으니까 네. 자꾸 이렇게 정을 보는 것 같아요. 왜 알 길이 없을까요? 난 그땐 여론조사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옥소폴리티스인가 그거요? 정답입니다. 네. 옥소폴리티스가 네. 이제 어떤 뭐 정치적 이슈, 시사적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OX를 누르면서 거기에 네. 이제 의견 표명하잖아요. 네. 이제는 그 옥스폴리티크스 데이터랩이 생겼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래서 매주 토요일 어떤 네.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뭐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는 뭐 예를 들어 6월 마지막 주는 이렇게 나왔는데 7월 초주는 또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민심의 변화 같은 것도 옥스폴리틱스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심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내가 뉴스 일일이 보기 좀 힘들다 이러신 분들도 옥스폴리틱스에 가면 다양한 이슈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 사실 뉴스를 막 헤드라인 읽는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긴 뭐 그 앱만 깔면 그죠. 지금 아까 말씀대로 시사 상식이라든가 그리고 그날 그날 현안을 바로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네. 뭐 다른 여러 사이트 안 돌아다니셔도 충분히 뭐 앱 하나로 네.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의 시사는 옥소폴리틱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견훤이 이제 뭐 그래서 경혜왕의 이제 죽은 경혜왕 이종 사촌 네. 김부를 왕에 앉힌 거죠. 허수아비왕을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 왕을 앉힌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왕 경순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고려 군대가 늦게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져요. 그게 바로 지금의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대구 팔공산. 네. 팔공산 가빠이. 네. 네. 그런데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완전 고려 군대가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견훤 군대. 네. 네. 그래서 왕건이 진짜 여기서 완전히 자기 혼자 거의 몸만 챙겨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왕건도 거의 갔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왕건이 아까 말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됩니다 했던 사인방이 있었잖아요. 국내를 차단해야 된다.
그 사인방 중에 하나 신순겸 장군이 결국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자기 주군을 탈출시키고 주군은 빨리 나가십시오. 저희가 이거 결사적으로 여기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왕건이 거기서 자기가 총애하는 장군 8명을 잃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름이 팔공산이 된 거죠. 원래는 공산인데 8명의 장군을 잃었다고 팔공산이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왕건이 이름을 지어준 게 많아요. 그 본관도 많이 내렸지만 지명도 경주란 지명도 왕건이 이제 하사한 거거든요. 경주란 지명도. 원래는 서라벌. 아, 그리고 이제 버리죠. 안동도 왕건이 지어준 거거든요. 안동? 네, 우리 경북 안동. 네. 이게 원래 이제 고창인데. 고창? 고창. 우리가 전북 고창이 아니고 네. 예, 고창이라는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 나중에 견원 군대와 완전 네. 견원을 깨는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되면서 네, 네, 네. 이 고창을 이름을 안동으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견원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왕건에게 완전 약 올리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약 올린 편지를 막 아, 너 이제 너는 이제 꼼짝 못하지 이런 식으로 약 올린 편지 쓰니까 건강 괜찮니? 뭐 너는 이제 내가 나만 보면 꼬리 내리지 이런 식인 거죠. 왕건은 또 그게 맞서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너는 한마디로 정말 무도한 인간이다. 나는 얼마나 신라를 나는 떠받들고 존경하고 이랬는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왕을 죽이고 그런 무도한 짓을 한단 말이냐? 왕은 무도한 짓을 편지에서도 결국은 왕건은 어떻든 뭔가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고 견훤은 계속 하드 파워를 강조하고 그럼 결국 누가 이겼어요? 그죠? 사람들에게. 물론 견훤도 인정을 해요. 아, 내가 뭐 신라 왕실 난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왕도 세워주고 내가 만했다 이러지만 그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신라 왕실 다 지금 거꾸로 때리고 싶었지만 너무 민심이 악화돼 버려가지고 지금 만약 자기가 해버리면 이 도시 그만두고 나오자마자 또 이게 신라가 다른 데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왕을 세웠다 이거거든요. 편지만 봐도 둘의 스타일은 좀 대비가 되는 거죠. 아, 서신 나와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나오죠. 견훤이 계속 이기고 있다가 지금 말씀드린 결국 고창 전투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왕건이 여기서 아유 이게 과연 우리가 되겠냐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걱정 많이 했구나. 그런데 예. 옆에 이제 장수들이 힘을 내가 사오자 하니까 호각지대가 된 거예요. 서로 팽팽해지니까 그때 결국 신라의 호족들이 있죠. 다 간만 보고 있던 사람들 있죠. 어떻게 돼가냐. 이기는 편 우리 편 했던 사람들이 괜찮게 싸우네. 그러면 야 이때 야, 우리가 예, 왕건 편들이 주자. 그러면서 이제 힘이 확 저울 주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가 중요하다는 게 평소에 인심을 얻는 게 호각지에서 싸울 때 되면 결국은 사람들 이쪽에 온단 말이죠. 네네. 스윙보터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로 오셨구나. 네. 네. 그래서 사실 승리하게 된 거죠. 이게 결국은 왕건 부대만 갖고 승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게 견훤 부대가 초반에 이세한데 왕건 부대가 악착같이 싸우니까 결국은 주변의 호족들이 아이 왕건에 차라리 이때 줄 서면 우리 또 많이 생기지 않겠냐 해가지고 하면서 견훤이 이때 8천 명을 잃어버린다고 하죠. 완전 대패를 당하죠. 자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왕건의 시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곧 얼마 안 돼가 931년에 신라 경순왕이 기부의사를 밝혀요. 네. 그렇지만 그때는 또 사양을 해요. 아이 그럴 거가 없다. 나는 신라를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정말 신라에 대한 아무 욕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꼴랑 병력 50명만 거느리고 서라벌로 단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믿는다 우리. 모르죠. 또 뒤로는 또 병력이 있었겠지만. 그만큼 그럼 서라벌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아, 왕건은 진짜 우리를 믿구나. 그러면서 결국 참 뭐라고 할까. 이 신라의 정통을 자연스럽게 왕건은 얻어낸 거예요. 반면에 견훤은 아주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견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아니 내가 왕도 세워줬는데 왜 저 애들은 저 왕건만 좋다고 하지. 근데 뭐 그렇게 해도 팽팽하게 어느 정도 그래도 워낙 지금까지 싸운 게 있으니까 갔는데 항상 그렇듯이 문제는 적은 내부에 있는 거죠. 바로 견훤 진영 내부에 자중질환이 터져 나온 거죠. 그 아들들 문제. 아, 아들. 가족 관리가 정치 지도에 제일 중요한 게 가족 관리예요. 이 견훤을 보면 결국 일방적으로 이기다가 마지막 한 번에 진 거예요. 사실상. 네, 네, 네. 신검과 네. 금강. 신검은 큰아들인데 네. 이 큰아들은 무진주 광주 쪽의 호족에서 얻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넷째 아들 금강이 인물도 좋고 자기를 닮아서 제일 이 훤칠하고 능력도 좋다고 본 거죠. 네.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넷째 아들이 바로 자기의 최대 기반인 그 완산주 바로 전주의 호족 세력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넷째를 생각했는데 이 권력자는 항상 가족 내에서도 권력 배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항상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아, 내 아들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승기가 그랬다가 왕계 난으로 완전 망했지 않습니까? 이방원이 방석 다 그렇게 죽여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견훤이 너무 좀 무감각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신검이 그 이찬벼슬하는 능환하고 모사를 해가지고 자기 밑에 둘째 셋째 왕자 양금과 용금의 동의를 구해가지고 야 내가 왕 될래 너희들 내 따를래 하니까 둘째 셋째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 견훤을 네. 지금의 김제 그 금산사가 있거든요. 거기다 억류시켜버린 거예요. 강제 억류시켜버리고 강제로 이제 완전 유폐를 시켜버린 거죠. 그 다음에 넷째 금강을 죽여버려요. 어이구야. 이것도 뭐 일종의 왕자의 난이죠. 네. 네네. 자, 그러니까 견훤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금강이 죽어버렸고 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금이 왕자를 찾아내니까 완전히 우라통이 터질 지경이죠. 네네. 자기는 이렇게 이게 지금 거의 다 뭐 완전 감옥에 수감된 신세죠. 그 석달 후에 탈출을 해버려요. 오, 탈출을 또 해요? 탈출해서 이제 결국은 왕건에게 가서 나 귀순하겠수다. 견훤이? 견훤이 왕건에게 가서. 제가 이게 이 장면이 기억에 나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태조 왕건에서. 이 장면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떡해. 사실은 견훤이 그 김제 금산사 탈출할 때 경비가 느슨했다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왕건 쪽에서 그 탈출을 유도하려고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병력을 그쪽으로 빼게 만들었구나. 예. 그러니까 다 그것도 이런 여러 가지 서로 다 알아듣는 거죠. 네네. 선두들끼리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다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탈출이 성공인 것 같기도 하는 거죠.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기억이 나잖아. 굉장히 오래된 내용인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확실히 역사는 드라마로 배워야 되는군요. 네. 그렇게 왕건이 이제 근데 왕건 다 받아주죠. 네. 사실 그 견훤의 아버지 아자기도 이미 귀순해 있었거든요. 여기 기부해 있었고.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아버지 다 없고 이제 아들만 남은 거죠. 신금하고 이쪽만 남은 건데 왕건은 이제 견훤을 상보 자기보다 10살 많고 이러니까 뭐 임금이 신하를 높이 부를 때 상보라 부르는데 하여튼 막 형님 대접해 준 거죠. 네네. 그런 다음에 지위도 태자담 세 번째 넘버 3를 준 거예요. 견훤한테. 견훤한테.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경순왕도 이제는 견훤도 들어왔으니까 경순왕이 935년 기부하겠다니까 또 받아주는 거죠. 네. 경순왕은 넘버 2를 줘요. 네, 그래도 신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넘버 1은 왕건, 넘버 2는 경순왕, 넘버 3는 태자, 넘버 4는 이제 견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왕건이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힘센 애들이 다 옆에 있잖아요.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돌아서면은 끝인 거잖아요. 아니죠. 호족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힘이 이제 없죠. 경순왕도 힘 없고. 넘버 2, 3라고 네, 해도 네, 아무 힘이 없죠. 아무 힘이 네, 없어요. 예를 들면 국무총리 같은 거 저도. 그렇죠. 아무 의미 없죠. 부통령 저도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체력이 있어야지. 예. 특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는 장관 총리보다는 육군 사단장이 제일 힘이 세거든요. 실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936년에 견훤의 사이 그 후백제의 아주 장수 중에 박영규 장군이 있어요. 어? 박영규. 박영규. 네. 아, 장인어른. 장인어른 찾아가는 거죠. 아, 역시 장인어른 나는 처남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뭐야 지금. 넷째 처남 죽이고 큰 처남하는 게 지금 뭐냐. 그 상태에서 장인어른이 생각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견훤의 딸하고 같이 왕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거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의사를 밝혔겠죠. 그러니까 왕건이 편지를 보내요. 그대가 오면 나는 그대를 형으로 섬기고 그대의 부인을 누님으로 받들겠소. 참 왕건도 대단하죠. 지금 이게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뭐 내가 네 형으로 불러줄게. 그리고 당신 부인 내 누나로 누님 대접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국 지금의 구미 지역 바로. 구미. 구미의 낙동강 지류 그 일리천이라고 해요. 일리천이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져요. 그게 마지막 전투예요. 네. 여기 후백제 군대 왕건 군대 이제 완전히 대전을 하는 거죠. 이때 왕건이 동원한 군 병력이 87,500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후백제도 많이 왔겠죠. 그런데 딱 서로 만났는데 후백제 군사는 이 딱 진이 펼쳐지니까 전의를 다 상실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건의 군대에 견훤이 또 버티고 있잖아요. 자기의 모시던 왕이 또 지금 버티고 있지 않나. 이걸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흔히 군사를 중군, 좌군, 우군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군사를 네. 변치하는데 좌군 장소들은 싸움하기도 전에 가서 다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금이 이끄는 중군하고 딱 싸움을 했는데 싸움이 안 되잖아요. 대패하고 이제 신금이 쫓겨나가다가 나중에 결국 항복을 해요. 다른 데 가서. 그럼 항복하니까 이제 견훤은 때가 왔다. 내 아들이지만 저는 목을 차든지 이렇게 하는데 왕건이 딱 이제 판결을 내리잖아요. 큰아들 신금을 꼬신 신아 나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나와라 해갖고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갖고 너희가 이런 모든 사단을 만들었고 내가 목을 쳐라 치는 네. 거예요. 둘째 셋째 아들 나와 해가지고 너희들도 말이야 나빠 해가지고 귀향 보내거든요. 네. 귀향 보내고 나중에 죽여요. 근데 큰아들 있죠. 신검.
살려줘요? 너는 협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없이 왕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살려주고 벼슬도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아. 너무 착한. 아니죠. 왕건의 이제 머리죠. 왕이잖아요. 예, 왕이잖아 또. 살려주고. 너는 그러니까 협박을 해야죠. 받았다. 니는 하기 싫었는데 두 동생하고 신하들이 안 하면 죽인다 해가 너가 할 수 없이 내가 넷째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견훤이 완전히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견훤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견훤 이게 뭐 어떻게 된가 하다가 결국 견훤이 얼마 안 돼서 석 달 뒤에 견훤 우라통이 나가지고 등창으로 죽어버려요. 이 역사를 보면 조선 임금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등창, 종기가 나서 많이 죽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위생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 그렇게 보거든요. 화병. 화병으로 보거든요. 이거를. 무신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인 정권 때 그 천하의 정중부를 경대성이라는 젊은 장수가 죽였잖아요. 그다음에 그 경대성이라는 젊은 장수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군부의 원로를 죽였으니까 항상. 그래서 이 경대성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그 등창으로 죽거든요. 그런데 또 왕건이 웃기는 게 결국 이 견훤이 지금의 논산 지역 근처에서 죽었거든요. 황산에서. 그러니까 그 바로 죽은 그 근처 황산 논산에 지금도 절이 있죠. 개태산이라는 절을 큰 절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견훤이 죽고 이제 통일되고 4년 뒤에 그 개태사 창근식에 가가지고 탁 견훤의 영혼을 달래주는 거죠. 병주고 약주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영혼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은 기본적으로 이게 품이 넓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고 죽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아, 살리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네네네. 견훤 같은 경우는 참 영웅은 영웅이었는데 문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가진 자신감들 있죠. 참 그 궁예도 그렇고 견훤도 그렇고 자수성가한 사람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해봐서 하는 거예요. 자식도 컨트롤할 수 있고 부하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관심법으로 너희 다 이런 지나친 자신감이 결국은 근데 그에 반해 왕건은 호족 세력의 연합체로 자기가 성집한 걸 알잖아요. 네. 그럴 때부터 부유한 환경에 자랐잖아요. 부유한 환경에 자란 사람은 항상 제일 중요시한 게 뭡니까? 현상 유지거든요. 지금의 질서를 무난하게 유지하는 거. 그게 자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웬만해서 흔들어대지는 않고 웬만하면 같이 품고 간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도덕성의 문제로 그러니까 왕건과 견훤 보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조선 후기의 실학파들이 이런 당시 후삼국 시대에 관련한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데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호 이익, 성호 사설, 그 네. 성호 이익 이런 이야기 하는데 천하의 일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의 일은. 천하 대사는 시대를 잘 만나는 것이 최상이다. 이거.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 행복과 불행은 그 다음이고 옳고 그름은 최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운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하의 일은 행운을 만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물론 그 행운이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봐야겠죠. 시대의 흐름을 시운을 만난다는 건 시대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지 시운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왕건은 그때 시대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성공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 흐름이 그때 뭐였습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신라의 바닥 민심을 얻어야 이게 정통성을 얻고 이게 내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민심이 어디서 나오냐. 민심은 네. 결국은 신라의 귀족과 백성에서 나온다. 맞잖아요. 다 여기는 백제. 여기는 고구려 하면 그럼 키는 여기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결국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건은 그것들을 그리고 왕건이 그렇게 호족 세력 연합체에서 성장해서 계속해서 상인은 딜을 하잖아요. 협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런데 견훤이라든지 궁예는 어쨌든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은 기본적으로 도 아니면 뭐죠. 그죠? 죽이자는 내가 죽으니까. All or nothing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상인은 기본적으로 너도 이익 끊고 나도 이익 얻자. 노싱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나싱 정도. 아, 미안합니다. 나싱. 노싱. 노싱은 영국발은. 올완노 네. 그리고 사실 뭐 그 당시가 아까 네. 말씀드린 50년간의 내전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찰 당하고 네. 사람들이 유리 걸식하고 이런 판인데 성호 이익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후삼국 통합의 원동력은 결국 뭐 왕건이 시대를 잘 봤는데 그 시대를 잘 본 게 뭐냐 바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왕건의 성공은 민생 정책에 있었다는 거죠. 정치의 요체는 민생이란 거예요. 사람들을 근심 걱정 없이 밥 먹고 따뜻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것. 배부르고 등 떠서게 해주는 이게 기본이라 이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민생이. 그래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당시에 통일신라 말기에 농토 한 개에 세금이 6석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왕건이 딱 되자마자 그걸 3분의 1로 줄여버리거든요. 세금을 3분의 1로 줄여준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건은
3분의 1로 줄여줬단 말이죠. 지금 전쟁해야 되니까 돈 다 끌어와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지금 그 백성들을 지금 전쟁하는 목적도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보면 더디간 길인데 제일 빨리 간 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일은 무력이 아니라 민심을 얻는 데 있다 이거죠. 백성을 누가 구하느냐. 당장은 무력이 압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왕건처럼 이렇게 민심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통일의 최종 승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흰쌀밥에 푹 짜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민심을 네. 얻는 그 당시에 이제 최선의 방법이었고 네, 네. 지금도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네. 한우 먹을 수 있다면 네. 그게 최고의 지도자가 아닐까.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너무 비싸요,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소선당 한우라면 네. 우리는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아, 먹을 수 있죠. 네. 투뿔. 투뿔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닐까.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그 민심. 네. 아유, 신뢰. 네, 신뢰. 네, 소선당 한우. 소선당 한우의 다른 이름은 믿음이죠. 그 믿음을 여러분과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여러분이 또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집까지 잘 배달해드리는 소선당 한우 이제는 한번 드셔보시고 주변 분들께 널리 좀 알려주시고 소선당 한우에서 많이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들도 하고 있고요. 또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왜 저희가 이렇게 소선당 하는지 아실 겁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도 지금 오늘 방송 보면서 아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나는 그 잘못하지 않았다, 넌 그 잘못했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첨예하게 싸우고 있고 뭐 그 정치인들 또 정치인들 둘러싼 수많은 뭐 여러 채널들 뭐 많이 싸우고 있는데 네. 그건 민심을 얻는 길이 아니다. 아, 민심을 진짜 잃고 있죠. 그래서 민심을 어떻게 얻느냐. 적어도 왕건의 예에서 살펴본다면 일단 받아들이고 네. 사람들의 의견 듣고 나랑 적이었었더라도 역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는 네. 같이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높은 네. 자리를 주고 견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성적 견훤을 네. 네. 그런 자세가 우리 정치인들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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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깔고 뭉개는 거 상대방 어떻게 해코지에서 어떻게 쓰러뜨리는 이게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정치인은 마음이 넓어야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사실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어떤 점이 저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아, 네. 옳고 그름 맨 아래라고 네,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11년 맨 아래죠. 네. 맨 위가 뭐라고요? 시대를 오늘 잘 만나. 시대를 잘 읽으시죠? 지금은 한남의 시대. 한남의 시대. 한남동이 또 우리 그렇게 가르면 안 되죠. 마음을 넓게 쓰셔야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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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쓰겠습니다. 네. 네. 자, 결국 그 뭐 왕건이 초기에 그 호족을 다 우대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호족들은 더 이상 좋을 나이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왕건의 고려가 가진 의의는 뭐냐면 결국 신라가 골품제로 결국 통일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신라의 턴골 진골과 육두품을 갖고 통일을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모순을 부딪혀가지고 결국 신라가 망하게 되었고 고려는 결국 이제 호족이 결국 주체 세력이 된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하나의 신분 세력은 같은데 지배 세력이 될 수 있는 풀이 좀 더 넓어진 거죠. 예전에 지배 세력은 진골과 선골 요거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한 육두품 정도만 줬다가 이제 지방 호족은 그 풀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배 세력이 될 수 있는 풀이 넓어지는 것이 한국 역사의 발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민주주의 방향하고도 같고. 아, 조선시대는 좀 사대부로 더 넓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수록 넓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호족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문벌귀족이 되었다가 조선에는 이제 사대부 세력으로 좀 더 넓어져가고 네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민주화. 일반 국민들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역사의 어떤 발전 방향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시대 변화로 네.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왕자는 언제 난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왕건이 936년에 통일을 하고 네. 한 7년을 다스렸죠. 그래서 잘 다스리다가 943년에 병으로 승하를 하면서 네. 훈요 10조를 남기죠. 훈요 10조. 어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유조죠, 일종의. 자,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렇게 해라. 내가 이제 유훈을 주는 거죠. 네. 이게 뭐 고려는 1, 2조는 고려는 부처님의 가호로 세워졌지만 너무 지나치게 불교 신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이에요. 네. 부처님 가오로 세워졌다 막 불고 이렇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좀 하고 왕위 계승의 원칙도 하고 뭐 서경 평양을 중요시해라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마지막 8조를 가지고 좀 말이 많잖아요. 8조 뭐였죠? 차연 이남 공주강 바깥의 사람을 등용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호남 사람 차별론이다 이래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아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예예예. 예, 예. 아.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가 그 당시 이제 호백제 지방이 마지막까지 싸움을 했으니까 네. 악감정이 좀 남아 있었을 것이고 호남 사람들이 고려 때 등용 많이 됐거든요. 차별을 된 게 없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봐요. 끝까지 고려를 괴롭힌 호백제 수도 전주, 완산주 쪽하고 공주 이쪽 사람은 좀 등용 좀 하지 마라. 그 정도. 전주와 공주 정도는 등용을 하지 마라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답답해요. 그렇게는 마음이 넓진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뒤끝은 조금 있었겠죠. 네, 뒤끝 살짝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죠.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의 어떤 정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우리 고려의 뜻을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여전히 네. 백제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쓰지 마라. 뭐 이런 거니까. 네, 지금 네. 바로 그게 해설이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통합의 원한이라든지 국가의 변란을 근심할 네. 수 있는 사람은 쓰지 마라. 이렇게 네. 나옵니다. 아, 역시. 착함착전이 네. 왕건의 말을 그냥 쭉쭉 알아들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훈유 10조를 남기고. 그리고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왕건도 겁이 나는 거죠. 아, 내가 죽고 나면 지금 왕건이 있을 때는 호족들이 딱 이제 가만히 다들 조용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근데 왕건이 강력한 지도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튀어나올 거예요. 아들이 엄청 많았죠. 아들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태자는 첫 부인 사이에는 애가 없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사이에 난 애를 10살 때부터 딱 태자로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 통일전쟁에서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을 시켜줬습니다만 이 혜종이 되면 아무래도 이 외가가 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가가 약하다. 이 외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호족 연합체라 했잖아요. 고려왕은. 그러니까 외가가 중요한데 외가가 아까 말씀드린 나주에 좀 미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됐다 이거죠. 아 이래가 되겠냐. 그런데 결국 뭐 왕건이 생전에 박수리와 왕규라는 이 사람 불러갖고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얘를 지켜줘야 된다. 박수는 태조의 호위를 맡은 사람이에요. 완전 태조의 이제 진짜 충신 중의 충신이고 네. 왕규는 경기도 광주의 호족이거든요. 경기도 광주. 그러니까 한강의 또 해상 세력이에요. 네. 박수리는 당진이고 그러니까 해상 세력이 딱 여기도 나주잖아요. 해종도 나주고 그러니까 해상 세력이 중심되어 처음에 딱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왕건이 세 번째 부인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 부인. 신명순성황후 이거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왕후에서 난 아들이 요와 소가 있거든요. 왕요 왕소거든요. 이 아들들 둘째 셋째 아들들이 외가가 충주의 유시호족이에요. 그런데 네? 충주의 유시호족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단 말이에요. 이 충주의 유시호족이 얼마나 강하냐면 강릉에 있는 왕순식이라는 군벌을 야 우리하고 같이 왕건한테 가자 해갖고 귀순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전투 있죠. 신건군 격파한 마지막 전투의 주력이 바로 충주의 부대란 말이죠. 그만큼 부대가 강력한 부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아예 박수리하고 왕규한테 막 믿고 맡겼는데 문제는 이게 더 호족들을 자극해버린 거예요. 호족들 입장에는 이러다 우리 거 뺏기겠네. 그러니까 이 호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박수리와 왕규가 이제 가장 걸림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서로 근데 둘이가 또 서로 충성 경쟁한다고 서로 대립하니까 얘들을 좀 치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그다음부터 고려다 보면 혜종이 계속해서 암살 시도를 많이 당해요. 암살을 위험에 노출되는데 근데 결국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왕규가 자기 외손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했는데 네. 그 나중에 보면 다 좀 뭔가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실제로는 바로 둘째 셋째 아들 요와 소가 에이 형 없애버리자. 아. 이렇게 암살 시도인 것 같아요. 자기를 지금 암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셋째 부인에 내줬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혜종이 바보가 아니고 너무 동생들 힘이 세니까 내가 어떻게 견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좋게 좋게 지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재미있는 게 결국은 제2년 만에 945년에 결국은 정종이 이제 승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게 정종이 승하하는데 그 다음날 박수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박수리가. 근데 이게 막 좀 모순이 돼요. 이 고려사를 보면 박수리가 죽었는데 박수리가 어떻게 죽었나 하니까 박수리가 그때 뭐 호위병을 100명 거느리고 다니니까 그 아들 왕자 있잖아요. 둘째 왕자가 나중에 정종이 되는 사람이 얘가 딴 뜻이 있다 해가지고 강화도로 기항을 보냈는데 그 틈을 타서 왕규가 임금의 명령이 돼갖고
강화도 와서 박수를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수희와 왕규가 이렇게 다툼하고 역심을 품건 알고 왕건의 사촌동생 서경에 있는 왕식념 자기 삼촌이겠죠. 네. 삼촌하고 우리가 탁 해가지고 영모에 대치해서 이미 부대가 개경에 들어와가지고 왕규를 다 처단해버렸다. 왕규의 세력. 그래서 왕규의 세력 300명이 그냥 개경에서 그냥 피 목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즘 치면 12.12 쿠데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제가 말해도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이게 뭐 박수희 왕규가 왜 이렇게 됐고 이게 네, 시간이 안 맞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고려사에도 이게 안 맞아요. 뭐가 드라마에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네.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긴 만드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까지 다 못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쓰여진 건 조선에 쓰여 조선에 쓰여졌지만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 왕자 두 명이 형 제끼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하는데 네. 형이 좀처럼 암살로 안 넘어간다 이거지. 에이 그러면 그냥 쿠데타 하자. 군대 데리고 와. 자기 삼촌 왕식념 바로 통일신라 최강부대 폐강진 부대를 갖고 있는 왕식념 삼촌이 서경에 있잖아요. 그 그냥 우리 치면 옛날 12.12 때 전방에 있던 구사단 노태우 사단장이 있던 구사단이 그냥 서울로 바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바로 서경 부대를 개경으로 그냥 동원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왕규를 처단해버리고 박수리는 이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임금이 직접 부탁한 신하거든요. 왕규도 물론 뭐 고명. 그러니까 박수리하고 왕규 둘 중에 한 명은 충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박수리는 충신으로 하고 왕규 이놈이 제일 나쁜 놈. 자기 외손자 왕으로 만들려고 다 그냥 했다. 그래서 왕규가 박수리 죽이고 사실은 박수리와 왕규를 둘 다 이쪽에서 제가 하지 않았는지 보는데 물론 그 여러 가지 사람 그 고려사의 박씨의 화백에 상상력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네. 그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어떻든 그 왕자 두 명이 왕규와 박수리를 결국 제거를 하고 이 와중에 수백 명이 죽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초기에 결국 네. 해종은 이렇게 죽게 되고 왕규 박수리도 이렇게 죽게 된 거죠. 그럼 해종은 이제 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쿠데타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죠. 그래서 왕규 박수리 다 날라가고 해종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정종이 된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요가 정종이 된 거죠. 왕자에는 성공했군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고려판 왕자의 난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정종, 나중에 둘 다 왕이 되거든요. 정종, 강종, 형제가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형 해종하고 후견인 박수리 왕규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 하여튼 왕규 관련된 기록이 뒤죽박죽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되는데. 결국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해종이라든지 왕규라든지 박수리는 전부 다 해상 세력이거든요. 박수리는 충남 당진. 해종의 외관은 나주, 금성. 그리고 왕규는 한강, 광주, 경기도. 네네. 광주. 그러니까 이게 몰려가게 되고 해상 세력이 전개 주도권 완전 상실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왕식념, 왕건의 사촌동생이자 서경의 군벌 세력, 최강의 육군. 이게 쫙 경영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아, 그 메인 스트림이 이렇게 서서히. 확 바뀌어버렸군요. 그러니까 충주 세력, 충주의 유씨, 이거 바로 이 그 정종과 강종의 외가 충주 세력하고 서경의 왕심리 세력이 합작해가지고 왕건의 정통을 이었던 해종의 해상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힘의 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종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정종도 4년밖에 집권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집권을 딱 했는데 네. 삼촌만 믿는 거죠. 삼촌 왕식념의 개경부대에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같은 놈이 또 있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네. 또 호족 힘 빌려가지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는 개경에서 호족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겠다. 나 서경으로 갈래. 삼촌 있는 서경으로 갈래. 서경천도. 천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 지어라니까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잖아요. 또 궁궐 지어야 되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천도에 착수해가지고 궁궐을 짓니까 백성은 원한이 막 생겨나죠. 네. 그 상태에서 거란이 이제 1차적으로 위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종이 어떻게 하냐면 관군을 만들어 관군사라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거란 침이 오니까 우리 30만 정도 전국 모으면 되지 않느냐. 그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중앙에서 관리를 하려거든요. 네. 그 군대 전부 지방 호족들 갖고 있는 사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란의 침에 대비해서 이제 조직을 하자 하니까 네. 중앙이 그걸 통제하려고 들어가잖아요. 네. 호족이 당연히 반발하지 않습니까? 아, 내 군대를 왜 네가 마음대로 내 힘의 원천을 왜 네가 뺏을라 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서경에 천도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민심은 떠나죠. 관군을 만들어갖고 지방호족의 군대를 갖고 하려니까 또 지방호족은 떠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949년 1월에 왕식념이 서경에서 급사를 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두 달 후에 정종도 27살 내로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없어요. 그냥.
수상하네. 그럼 합리적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다시 호족 세력들이 우리 호족이 이걸 이게 배반하네. 제꼈어. 왕식님도 제끼고 여기도 제껴라.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문사한 거 아니냐. 왕식님도 의문사한 같고 바로 정종도 의문사한 같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네 번째 임금 광종이죠. 이건 광종. 누구 아들이에요 이건? 다 왕건의 아들들이죠. 왕건의, 왕건의 아들이에요. 셋째 왕자죠. 왕종은. 첫째 왕자가 바로 혜종이고 둘째 왕자가 정종이고 셋째 왕자가 광종이 되는 거죠. 아직 왕권이 이게 제대로 좀 자리를 못 잡았는데. 근데 광종 앞에 피해 뭐 이렇게 붙지 않아요? 예, 자기가 봤잖아요. 봤을 거 아니에요. 형도 어떻게 죽고 이런 것들을. 그 자기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호족을 완전 그립을 지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종을 개혁군주로 보는데 그래서 광종에 대한 평이 엇갈립니다. 후세에서는 광종은 진짜 문물제도를 중국식으로 과거제도를 도입하고 잘했다는데 당시에 이제 시무 28주를 쓰는 최승로 같은 경우는 되게 비판하거든요. 왜냐하면 호족 세력에 완전히 힘을 약화시키려 했으니까. 과거제도를 실천 이유 간단하잖아요. 중앙관료를 만들어갖고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면 광종이 말 그대로 개경관료들 뭐 관료들 어마어마하게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단편단편적으로 나와요. 네네. 아주 고려 왕건의 충신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가 잡혀가니까 우라통이 나서 죽었다. 이걸로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가뒀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제정치를 했다. 예. 근데 광종 때 최초로 이제 근친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친혼이. 자기 부인이 대모광우가 자기 이복 남매, 이복 여동생. 하고 결혼하는 거죠. 왕건의 딸하고 자기도 왕건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만 다른 이복 여동생과 결혼해요. 네, 결혼합니다. 정식.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자기 그 형 있잖아요. 혜종 네. 이복 네. 형의 딸. 네, 자기 조카하고 또 결혼을 해요. 호족 세력 못 믿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왕실 세력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성 세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다른 세력은 한 100년 정도 지나야지 그때부터 막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려는 한 명은 반드시 우리 왕시성에서 왕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은. 물론 왕자는 이제 성이 다른 데서 왕자는 하지만, 아니, 왕을 잇지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호족을 경계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빠가 아빠가 됐네, 진짜. 아빠는. 오빠 부르다가. 네. 유교는 동성불혼의 원칙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근친혼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네. 가장 쌍놈이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에 사실 근친혼이 나온 거거든요. 그때 많았죠. 뭐. 신라 근친혼이 이렇게 온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다 많았고. 네네. 왜 이제 그렇게 근친혼을 했느냐 지금 말씀대로 당시 유교 정치념이 널리 안 퍼졌잖아요. 유교 정치념이 널리 퍼지면 임금은 하늘이 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만 해도 보세요. 호족들이 얼마든지 임금도 날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같은 우리 왕실끼리 결혼하자. 이런 게 이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얘기가 아까 보보경심령 그 내용에 나와요. 다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이유가 현실 세계에 있다가 빨려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일당맥을 보고 갔어야 돼. 왜? 아이유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가가지고 뭐지? 당황만 하는구나. 예. 알고 갔어야 되는데. 또 고려 얘기는 아마 어지간한 데서 또 이렇게 많이 나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록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제대로 평가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조선의 시각에서 본 고려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 맞습니다. 보니까 제대로 고려를 좀 알기가 어려운데 물론 이제 오늘도 상당수의 기록은 아마 조선의 기록을 근거로 아마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꽤 그래도 고려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 고려. 다시 한번 고려하면서 고려의 매력을 한번. 저는 고려 시대가 참 좋아요. 물론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기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려 때가 제일 조금 이렇게 열린 사회, 네, 우리 역사상 뭐 그런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그렇죠. 듭니다. 뭐 우리 그 상하쯤이라는 가사를 봐도 그렇고 네, 손목 잡고 들어가잖아요. 해외아비. 해외아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또 당시 풍습도 뭐 단오 날이었습니까? 같이 그 천에서 강에서 같이 목욕하고 같이 목욕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오히려 훨씬 더 뭐 청결 상태도 좋았고 그 조선 시대로 갈수록 더 후퇴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결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욕도 좀 자주 하고
그리고 뭐 그때 기록 같은 거 보면 하여튼 뭐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오히려 조선시대 때보다 훨씬 더 낫었다. 뭐 물론 이제 화려하게 짓다 보면 뭐 또 힘든 것들도 있긴 했겠습니다만. 그래요? 네, 고려 때 그렇죠. 고려 때는 몸을 드러내는 걸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목욕이라든지 이런 게 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몸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욕하고 이런 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건물 이렇게 막 짓고 뭐 길 닦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선시대 때는 조금 뭐 이렇게 검소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되게 좀 별로 건축물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좀 수수해지고 고려 때가 훨씬 더 화려하고 뭐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행사들을 예를 들어 연등에도 있었습니다. 팔관에 같은 경우는 불교만 아니라 그 왕궁 같은 경우는 유불선을 다 합친 걸 좋아했거든요. 그 도참신앙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팔관에는 뭘 팔관에라 하냐면 명산대천 하늘에 다 제사를 지내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행사가 종교 행사를 빙자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유학 정통론 오로지 뭐 공맥만 외우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어떤 토착이랄까 국풍이라고 할겠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풍이 있고 국풍이 토풍이 있거든요. 화풍은 중국풍 중국을 숭상하는 게 있고 또 국풍이 있단 말이죠. 토풍 우리 것.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임금들이 적절하게 배분을 해요. 이쪽 갔다가 또 저쪽도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화가 힘을 받으려면 골고루 다양하게 다원화가 돼야지 네네네. 이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가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래서 그런 고려의 저력이 우리가 뭐 팔만대장경, 그렇죠. 금소활자, 네. 고려청자 사실 좋은 것 다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상대를 좀 인정하고 네. 받아들일 줄 아는. 요즘에 그 유불선 비슷하게 무슨 아마 팟캐스트 채널인가 그런 것도 있어요. 개불릭이라고 개신교 불교 카톨릭 개불릭 채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종교 통합 같은 것도 하는 네. 상대 종교에 대해서 그냥 너그럽게 네. 보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요즘은 요즘 쉽지 않죠. 나와 조금 다르면 굉장히 네,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 정신을 한번 네. 좀 잘 공부해보고 한번 받아들인다면 이제 K파워는 훨씬 더 코리아 파워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라고 네.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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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광종을 조금만 광종 좀 해야죠. 네. 그러니까 광종이 결국은 이제 노비 안금법이라는 것도 실시하거든요. 노비? 안금법. 안금법.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네. 네. 이제 끝내려고 지금 다 했는데 아니야. 괜찮으세요? 광종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아, 네. 광종 얘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노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억울한 노비를 조사해가지고 양민이었던 자는 양민으로 돌아가게 해줬거든요. 이것도 결국 호족 세력의 힘을 확 억누르는 거죠. 호족이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또 군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억울한 노비 풀어줘 농민 해줘 이러면 국가 힘이 세지잖아요. 농민 되면 세금 국가에 바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호족의 불만. 그런데 네. 이 광종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가장 강력한 호족을 다 등에 업고 있잖아요. 외가는 충주 유씨죠. 자기 처가가 되는 대모광우도 그 일종의 서경 출신 황조 호족이니까 패서 지역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있고 뭐 이 다 있는 지역을 다 갖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그 나중에 부인도 서경 노비 안금법 하지 마라고 해도 그거 안 들어요. 부인이 말을 해도. 왜냐하면 이 부인이 지금 이 호족 세력을 등에 업고 말을 한다. 그래서 부인도 나중에 경계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도 경계해요. 이 아들이 또 호족 세력 등에 오고 나 치고 지가 왕이 되지 않을까. 아들도 끊임없이 경계를 하고 계속 그 컴플렉스에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냉혹한 숙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천도는 중단시켰고 서경은 아예 딱 격하를 시켜요. 이제 서경이를 안 부르고 서도라 불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경은 황도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서경 우대 안 하겠다 이거죠. 개경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 하고 네. 뭐 그런 연유로 이제 호족 세력들을 많이 이제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래서 자기 이복형 혜종의 아들도 죽이고 친형 정종의 외아들도 죽이고 자기 아들 나중에 경종이 되는 아들까지도 의심 품었다는 거죠. 그만큼 모두를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외가 쪽에 영향받아서 아버지를 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태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 큰아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양녕 외가에서 자라놓으니까 이게 외삼촌 영향 많이 받을까 싶어서 양녕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권력이.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제위 26년은 누리고 51세를 일기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신 무자비한 이제 그 폭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쪽에 호족 세력 입장에서는 폭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또 이 광종을 후대학자 이재현이라는 아주 대학자는 문물을 정말 잘 정비를 해가지고 정말 개혁 군주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받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광종이 있고 그다음에 경종이 있고 성종이 있고 쭉쭉 가는데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여기서 네. 네, 우리가 고려 사원 아주 초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고려사의 재발견이란 책 네. 박종기 교수님의 아마 책 요걸 이제 주로 살펴봤고 함께 참고한 책이 박시배 과백의 고려사라는 책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이 책의 절반도 채 소화하지 못한 거니까 혹시 고려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한번 이 책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고려사에 대한 게 책이 많지 않다는 걸 느낀 게 이게 발행일이 2022년 3월 14일이에요. 어, 정말 얼마 안 됐네. 네네. 네.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만화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편하다. 읽기가 참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책과 함께 가장 어울리는 딱 하나 커피죠? 저는 아침마다 1kg 커피를 타거든요. 실제로 이 향을 아침에 맡고 시작하면요. 네. 그러니까 하루가 좀 뭔가 우아하게 시작하는 거지. 저는 우아하다. 기분이 우아하게 시작하는 하루. 여러분 1kg 커피와 함께 우아한 하루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커피, 또 음악 세 가지가 참 잘 맞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1kg 커피 앱으로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포털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려사 얘기는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어떤 노래 플로 청취자를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최신 노래 이번에는 신청하려고 합니다. KC의 그때가 좋았어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어? 네. 그거는 옛날 서지현 씨 노래 아닙니까? 그래요? 사랑도 으흐도 그때가 좋았어. 아니 그런 노래 아니에요. 아, 그런 노래 아니에요. 네네. 어떤 노래죠? 저는 그러면 서지원 씨의 내 눈물 모아러 가겠습니다. 갑자기요? 내 눈물 모아서 뭐 어떻게 하시게요? 그래서 1kg 커피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저는 1kg 커피예요. 꽂혔어요. 네. 고려니까 그냥 청산별곡 그 노래도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청산 별곡. 아, 청산 별곡이요. 네. 얄리얄리 얄라셩은 아니었던가 이건?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청산인가요? 네, 김유리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청산 별곡이란 노래. 네, 우리 자영 씨를 잘 한번 골라보시기 바라겠고요. 꼭 한번 들어보고 고르세요, 제작진 분들도.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었고요. 네. 고려사 네. 다시 한번 잘 고려해보겠습니다. 네. 지선 씨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